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왔는데 우리는 스시러들이잖아. 그쵸, 스시로 스시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생기부도 있어. 아 나도 있어. 가자. 생활 기록부를 조금 볼까? 공개를 해볼까요? 어. 와 대공개 대공개. 부끄러워. 근데 우리 좀 두께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아 근데 지금 아니, 4페이지로 큰 거. 그렇긴 한데 나는 20페이지거든. 20페이지야? 어. 너 몇 페이지야? 나 40페이지. 나는 20페이지. 책이 그런 거? 세상에. 뭐 했는데 40장이 나오지? 그때는 이제 생기부 부풀리기가 좀 심했던 아~ 시대라서 지금은 또 다릅니다. 최근 또 달라졌어요. 네. 와 여기도 장난이 없다. 이제 리아가 56개잖아 상이. 상 보면 두 페이지 그냥 가득 채웠고. 언니 지금 꿀 먹은 벙어리 됐어 얘들아. 근데 상 부분도 한 할 말이 없다 선생님. 야 근데 진짜 많긴 하다 이게. 맞아 우리 학교가 좀 많이 중요했어 뭐 이상한 것까지. 이거 뭐야 스마일 상? 내가 좀 잘 웃어. 아 잘 웃어서? 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어떻게 정했어? 이거는 반 애들한테 두 명 나와가지고 웃어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절한 친구한테 상을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아... 그냥 약간 인기상 느낌? 사진 대회. 예 근데 이 스마일상 뭐 이런 거 뭐 도대체 뭘까요? 이때는 요즘에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수상 상장이 이제 대입 스펙이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수상 대회를 늘렸거든요. 6월의 스마일상, 7월의 스마일상, 8월의 스마일상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할마다 7월의 스마일이 좀 대라상도 줄 수도 있고 네. 여기에 뭔가를 적어야 되니까 그렇죠. 상이 몇 개인 그러니까. 거야? 상이 진짜 많다. 적지 않지. 아, 역시 야, 상인가? 근데 확실히 수학과학 이쪽이 많다. 나는 이 생기부의 제일 방점을 찍고 싶은 게 2학년 수학에 굉장히 좋은 문장이 있어. 리만 가설이란 주제로 발표해서 복소평면과 체타함수를 설명하고 체타함수의 근을 복소평면에 나타내는 방법을 보여줘. 체타함수의 근을 복소평면에 나타내는 방법을 보여줘. 리만 가설이면 이거 사실 노벨상 증명하면 노벨상이잖아요. 정말 초등적인 부분, 진짜 쉬운 너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약간 찾아서 수학식한테 발표를 했단 말이야. 식 전개 몇 줄, 두 줄, 세 줄만 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나 내가 리만 가설을 증명한 것처럼 이렇게 써주신 거야. 그래서 되게 당황했지. 나는 면접을 보면 이제 이거를 설명해야 되잖아. 이 생기고 보면서 이거는 너무 페이크다. 너무 화장을 떡칠한 느낌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수에서 교사가 된 이유는 뭐야? 교사에서 교수로 아, 교타 아닌가요? 그게 좀 더 큰 수학의 물에 발을 들이면서 나는 큰 세계 교수로 탐구를 하겠다 이렇게. 상상이 안 되네요. 그리고 딱 마침 내가 2학년 때 논문을 하나 썼었거든. 논문? 그거를 2학년 때 딱 그거를 쓰면서 교수로